안녕하세요. 서머너주어 공식 카페에서 일상 만화를 그리고 있는 돌체토라고 합니다. 이번에 서머너주어 팀과 콜라보를 하게 되어 히든파일 3화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뱀파이어 로드가 출시된 지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서머너주어 5주년을 기념해서 소환사 여러분들께 최초로 어둠 속성 태생 5성을 선물했고 공개 당시 소환사 여러분들의 반응들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5년이란 긴 시간 동안 서비스를 하다 보니 유저간 격차가 많이 벌어지기도 했고 유저 각자 고민하는 부분들이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각각의 고민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5주년 기념 선물은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었죠. 아무래도 쉽게 풀릴 고민이 아니라 팀 내에서도 이런저런 의견들을 많이 냈었는데 쉽게 결론이 나질 않았습니다. 결국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서머너즈는 어떤 게임인가? 부터 다시 생각하게 되었죠. 몬스터 수집형 RPG, 전략 전투의 핵심인 룬 시스템, 시나리오 및 던전 형태의 다양한 전투 컨텐츠들, 결국 몬스터를 얻고 룬을 끼워주고 전투에 내보내는 것. 이 세 가지를 충족하는 선물이 소환사 여러분들께 가장 가치 있는 보상일 거라 생각하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의견을 토대로 살을 붙여나가다 보니 지금의 뱀파이어 로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뱀파이어 로드가 아닌 발키리퀸을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발키리퀸은 아시아권에선 호응이 좋은 편이었으나 그 외 지역에서는 크게 사랑받지 못하는 몬스터였던 터라 드롭하게 되었습니다. 드롭이 된 후에 든 생각은 더 강해 보이는 컨셉에 스킬 강화가 용이했으면 좋겠고 우리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의 취향을 저격할 수 있는 몬스터였으면 좋겠다 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전 지역에서 사랑받는 뱀파이어라는 소재가 떠올랐고 기존에 존재하는 뱀파이어 몬스터의 상위 클래스인 뱀파이어 로드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번외로 얘기하자면 하늘무이도 생각했지만 상위 클래스로 생각나는 게 없어서 드롭되기도 했었고 드래곤 나이트도 생각했지만 기사단장? 이것도 아닌 것 같아서 드롭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뱀파이어 로드가 그저 그런 몬스터를 내놨네? 라는 느낌이 들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모든 콘텐츠에서 통일화되어 쓰이는 것도 원치 않았고요. 그러려면 기존 몬스터들과 다른 좀 더 특별한 스킬을 가진 몬스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가지 생각 중에 예전에 봤던 영화에서 멀쩡한 사람을 물면 뱀파이어가 되었던 것이 번뜩 떠올랐고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아군 모두에게 흡혈 효과를 부여하는 피해 계약이란 스킬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스킬들은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떠올리다가 제작되고 있습니다. 흡혈 스킬을 가진 물속성 마법 검사가 마력 회수라는 스킬로 많은 소환사분들께 든든한 몬스터가 되고 있는 것처럼 흡혈 버프를 부여하는 뱀파이어 로드도 피해 계약 스킬을 통해 여러 콘텐츠에서 소환사 여러분들께 사랑받을 수 있는 몬스터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자면 많은 소환사 여러분들이 어둠 속성 뱀파이어를 통해 즐겁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었어요. 시나리오를 통해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룬이자 활용도가 가장 큰 맹공, 활력 룬을 함께 선물했던 것도 비슷한 맥락이기도 합니다. 현재도 카이로스 던전, 이게 등등 뱀파이어 로드는 다양한 컨텐츠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소환사 여러분의 다양한 아이디어 덱으로 즐거운 플레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